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단일화,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록해야 됩니다. 자, 단일화 승리 위한 전술 전략 짜고 또 대언론 창구가 되어야 하는 직책, 바로 선거 캠프 대변인이죠. 자,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대변인을 맡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세훈 후보 대변인으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 뭡니까? 네, 아무래도 각 정당이나 캠프 대변인 중에는 기자 출신들이 좀 많고요. 네. 아마도 이제 기자 경력이 대변인 말타기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로부터 요청을 받았고요. 아, 예. 또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했습니다. 아, 오세훈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해왔는데 혹시 이전에 인연이 좀 있었습니까? 후보? 아, 인연은... 예. 뭐 제가 기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자 출신의 가장 큰 강점이 예뭐 예, 정파라든지 개파라든지 이런 걸 막론하고 두루두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아마 오세훈 후보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은 대변인이란 직책은 후보라든지 예. 그 정당의 색깔, 지향하는 바,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게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오세훈 후보도 그런 점을 좀 본 것 같고요. 네. 또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것이 바로 넓은 중도를 바탕으로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보자. 아,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면. 그리고 저는 또 서울의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저희가 지금 대변인 열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방금 전에 그 고민정 의원이요, 그 이제 박영선 후보 측 캠프 대변인 맡은 고 의원과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자, 고민정 의원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우선 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아주 바람직하고요. 네.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기자 시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냈다 하면 캠프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예.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확인돼서 무리를 빚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폄하를 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의 본질을 한층 더 무시한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그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이번 선거가 왜 빚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명한 서울 시민들은 아마 분명히 이런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정 의원 개인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고요. 예. 이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인사들의 중용 같은 것이 오히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있다.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 고민정 대변인 뭐 교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런 네. 맥락입니까?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후보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권유를 했죠. 아. 네. 고민정 대변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박영선 후보 선대위에는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또 네, 진선미 네. 의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이 3인방은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직후에 그 여성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2차 가해를 주도했던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좀 주시할 것 같고요. 예. 네. 아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가능성은 대단히 낮겠습니다만 그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의견은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바랑 비슷합니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에게. 그런데 그거는 예. 어떤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오세훈 예. 후보뿐만 아니라 예.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고민정 의원한테 그 잠시 뒤에 우리 지금 조수진 의원과 인터뷰할 거라 얘기했더니 뭐 하실 말씀이 있냐 물어봤더니 막말 정당이다. 이거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막말 정당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요. 예. 네. 그런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막대먹은 어떤 그 상스러운 그런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지요. 네. 아. 제가 시간이 짧아서 예, 예. 뭐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막말 정당 아니다. 주장을 할 때는 예. 막말 정당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 주장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그 여권 후보들이요. 그 박영선 후보, 김진애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죠. 네. 자, 우선 여당 1중대와 2중대 간의 단일화가 어떤 단일화입니까? 저는 예. 지금 그 두 당이 왜 따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합쳐야죠, 오히려. 아, 그리고 그 2중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중대 당대표라는 사람한테 축하 전화를 했다는데 예. 그렇다면 더더욱 합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이 많다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박영선 후보 캠프의 몇 명과 김진애 후보 이분들 말을 종합해보면 뭐 연대를 하든 단일화라든 관심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2차가의 연대 아니겠습니까? 피해 호소인 연대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 1, 2중대이니 단일화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아무 관심이 거군요. 없습니다. 관심이 네. 그래서 없다. 예. 단일화라는 건 어떤 예. 감동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 뭐 결과는 그런 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이제 오세훈 후보와 맞붙을 여권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텐데, 그럼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 그 어떻게 추려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어떤 그 서울시장 선거는 말씀 그대로 보궐선거거든요. 네. 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별도의 인수위 없이 당선된 날로부터 바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서울시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 경륜이 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오 후보 선거 구호가 첫날부터 능숙하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선거이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고 할 여유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저 오세훈 후보 측 그 안철수 후보와 이제 야권 단일화 협상이 지금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뭐 협상 중에서 고성이 들기도 했다 하고 어떻게 뭐 네. 비전 발표도 좀 연계된 상황이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기자 시절에 2002년부터 다양한 단일화 협상을 봤는데요. 예. 이번 단일화 협상이 가장 순탄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의 의견 예. 차이는 충분히 존재가 가능하고요. 예. 오히려 단일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 예. 그런데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직접 단일화에 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요. 예. 또 실제 단일화 의지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는 어떤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죠. 오늘 그 두 후보 간의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예. 네. 오후 3시로 들었습니다. 네. 3시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좀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존스럽고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 사저 논란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존스럽고 민망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예. LH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게이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고 허탈함을 떨쳐줄 사과라든지 위로를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을 낸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신의 일에는 불처럼 화를 내고 국민의 분노는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아마 큰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퇴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비판들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렵게 빙빙 말 돌리지 말고 검찰 미워서 손본다고 하라. 이렇게 하셨죠. 어떤 네. 의미입니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관련해서는 예. 본질은 정부 여당이 합세해서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몰아내기 이걸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원조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쫓아내려고 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가장 큰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수사하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의 당부대로 조국 사태라든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의혹 등 원칙대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시나 당부를 거꾸로 이행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공직사회의 청개구리가 되라.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던지는 충격이라든지 굉장히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께서 그 윤석열 전 총장, 그 정동영 전 그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친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정계 개편 가능성 얘기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네, 우선은요. 그 지금 열거하신 분들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다 나왔죠. 네. 저는 예. 그런 분들과의 그렇다면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아, 이 점을 좀 정리했다. 예. 제가 좀 기자 때를 못 벗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보궐선거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가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반법치라든지 반공정, 반정의 여기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야권의 정계 개편 촉발됐다. 저는 네. 그렇게 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그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지금 제안한 LH 사태 특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왜 그렇게 빙빙 먼 길을 가느냐?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부동산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 그리고 경험 축적된 것이 바로 검찰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수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인선 구성 대통령 임명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선거 이후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갖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거기에서 왜 회의를 해요? 검찰로 하여금 축적된 노하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혐의라든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에 할 수 있는 일이 압수수색을 통한 어떤 증거 예, 예. 인멸을 막는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빙빙 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측 대변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